여름철 래프팅이 있다고 해서 찾아간 강원도 동강. 역시 여름에는 시원한 물가죠. 저희도 좀 이겨내려고 왔어요. 저희 급류 타러 가고 있어요. 준비 운동은 필수! 필요한 장비들을 챙기는데요. 아니 그런데 막상 물살을 더는 노가 없어요, 노가. 저희는 노가 필요 없어요. 왜냐면 이게 바로 노거든요. 아니 이거 장갑이랑 오리발 아니에요? 그러게요. 이게 래프팅 맞아요? 오리발과 오리손으로 급류를 타는 신종 래프팅입니다. 여러 명이 보트에 타는 래프팅과는 다르게 혼자 1인용 보트를 이용해 급류를 즐기는 리버버깅이라는 래프팅입니다. 이 물갈퀴 모양의 장갑과 오리발을 착용해 물살을 직접 저어 나가 하는데요. 물살이 손과 발에 직접 닿기 때문에 더 짜릿하게 급류를 탈 수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아, 보기만 해도 짜릿해요. 시원하네요. 물살이 센 곳에서는요, 이렇게 보트가 쉽게 뒤집어지기도 하고요. 또 물살이 약한 곳에서는 자연경관도 즐길 수 있다고 합니다. 아, 너무 재밌어요. 아, 물살, 그 샘물살 정말 스릴 넘칩니다.